안녕하세요, 돼지정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깔깔 꿀꿀 꿀꿀 꿀꿀.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이번에 불매분요 바로 발디 선생님한테서 도망쳐 야 차를 치면서 쫓아오는 발디 선생님이 뒤에서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발디 선생님이야 도망쳐 하면서 마구마구 도망을 쳐야 하는 건데요. 날아다니는 루돌프도 있고 뭐 기타 여러가지 등등등등등등등도 있는데 발디 선생님이 여기저기 마구마구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저기도 발디, 여기도 발디, 여기도 발디, 저기도 발디, 저기도 발디, 나도 빡빡이 빡빡이 피그 머리털 하나 그리면은 피그도 발디 선생님 피디 선생님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인사 한번 또 해주시고요. 친구랑 마주칠 때마다 안녕 친구야 인사를 한 번씩 해주시면서 저기도 또 발디 선생님이 그냥 있네. 안녕하세요. 어? 나는 발디. 수학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자로 맞을 줄 알라고. 안녕 친구야. 또 친구 만났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아! 헉! 내가 친구를 밟아버렸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쌍둥이다 쌍둥이.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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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야. 어 친구, 이 친구 잘해 잘해. 한 번에 정답을 찾았어.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냥 찍었는데 맞은 것이었어. 친구야 내가 알려줄게.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아니야 아니야. 이쪽아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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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친구야. 그렇지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야 친구야. 일로와. 그렇지. 됐다. 아까 이제 한번 머리통 밟아가지고 마리오처럼 뿌죽 해가지고 밑으로 슉 가라앉았던 거를 갚아줬던 것이고요. 발디 선생님이 가득한 발디 탈출 맵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발디 선생님한테서 도망을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발디 선생님을 깨질 못했어요. 이럴수가. 진짜 가짜. 진짜 가짜네. 왜 진짜 가짜죠? 왜죠?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화면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통과가 되면 가짜. 아! 발디 선생님이 쫓아온다. 피디야 얼른 도망치렴. 알았어요. 도망.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맞아 피그야, 선생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단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니? 몰라요 그냥 가요. 그래 일단 그냥 가보도록 하셨구나. 선생님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상반신만 있는데 하반신 어디 갔지? 쇽쇽쇽쇽 재빠르게 지나간 다음에 쇽쇽쇽쇽쇽쇽쇽쇽쇽. 이번에는 발디 선생님이 사탕을 지키고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길어. 엄청 길잖아 이거. 아니 맵이 엄청 긴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2배속으로 한번 진행을. 아 2배속? 3배속? 아니야 3배속 하면은 소리를 좀 못 알아들을까요? 2배속 혹은 3배속 혹은 4배속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배속으로 하는 게 나으려나요? 그러면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빨리 돌렸을 때 어떻게 들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위까지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재생을 시켜가지고 한번. 제가 요즘에 또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약간의 기능을 손에 넣어가지고 재빨리 돌리는 방법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막도 좀 넣고 싶은데 자막을 넣는 거는 사실상 너무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왜 힘드냐면은 제가 말이 많잖아요. 제가 말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말이 정말 많아요. 말을 근데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말을 안 해요 라고 하시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말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저장 안 됐다. 어디서부터 저장이 안 됐지? 아니네, 저장 됐네. 저장이 됐으니까 화살표가 여기로 옮겨졌겠죠? 화살표가 옮겨졌으니까 이쪽에서 밟고 또 지나간 다음에 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위로 올라가고 요즘에 또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 우리 방학이 한 달 남았는데 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여기를 정확하게 밟아야 되네. 빨간색 링을 정확하게 밟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땀 한땀 열심히 점프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점프를 뛰다 보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집중력과 그런 집중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집중력과 또 집중력이 늘어나는 아주 더블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느리게 가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또 그냥 계속 2배속으로 계속 가버리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2배속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한번 3배속으로, 이번에는 3배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배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3배속으로 가면은 말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말을 해보고 있는데요. 말이 천천히 들어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10배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10배속으로 가면은 말이 들릴 것인가 안 들릴 것인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들을 것인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못 알아들으셨다 그러면은 말이 너무 빨라요 라고 쳐주시면은 제가 말이 천천히 엄청나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천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야 왜 닿았어? 안 닿았는데요? 닿았어. 닿았으니까 다시 태어났겠지? 안 닿았는데 다시 태어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유리로 된 건데 붙어있는 데는 걸어서 가고 떨어져 있는 데는 점프를 뛰어서 가는 재빠른 이 엄청난 묘기와 함께 지나가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안 닿았는데 이상하네. 안 닿았는데. 아예 안 닿았는데요. 닿았어요? 닿았어요? 이상해. 안 닿았어요. 아니 왜요? 아니요! 아니 뭐! 됐다! 닿았다! 뭐야 생각보다 짧잖아? 아이 뭐야 생각보다 짧았어요. 아! 됐다! 여러분! 빨디 선생님의 탈출 맵! 탈출 성공했다! 예! 발디 선생님이 자리를 들고 쫓아와요. 여러분 도망쳐. 피그야 넌 잘 맞을 거란다. 왜죠? 저는 점프를 잘했는데요. 하지만 넌 수학 문제를 잘 못했기 때문이지. 이럴 수가. 네. 저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발디 선생님의 점프 맵 재밌게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